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 보고서를 민주당이 오늘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에 30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는 이른바 이면 합의 의혹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30억 달러 이면 합의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면 합의 문건의 진위를 가릴 때까지는 박 후보자 임명도 유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훈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걸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건 출처에 대해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갖고 왔다고 말했는데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오후에 통합당 없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을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면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결과 기억에 없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 원내대표에게 제보자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문건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보자는 주장도 있는데 관련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등의 경우 열람을 허용하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입니다. 청문 보고서를 받은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